하루 사이 두 계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. 어제는 봄처럼 포근하더니 오늘 다시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. 현재 광주가 1.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낮고요. 찬바람이 초속 2m로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. 오늘 낮 동안 예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. 광주가 5도, 순천 6도로 어제보다 5,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또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고요. 여수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.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.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.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, 6도가량 낮은데요. 장성 2도, 광주 2도, 장흥 3도, 순천 1도를 출발하고 있고요. 낮 기온 아침에 비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. 광주 5도를 비롯해서 화순 4도, 장흥 4도, 순천과 여수는 6도가 예상됩니다. 현재 전 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.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광주가 다시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이후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